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한들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사용자분께서 동영상을 백업할 때 지정한 영역을 가려주는 마스킹 기능이 새로 생겨 촬영해보려 합니다. 예, 마스킹이란 카메라 개인정보를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가려주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에서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백업할 시간 설정해 주시고요. 백업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장치는 USB에다가 이제 마스킹 체크해 주시고 영역 설정 눌러주시면은 마스킹 하고자 하는 이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릴 수 있고요. 영역 외를 마스킹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명도.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하는 부분의 효과를 이렇게 흐리게 해주실 건지 검은색으로 해주실 건지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우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차량 번호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백업 시작을 누르시면은 마스킹 된 영상이 백업이 진행됩니다. 네, MVR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CMS에도 마스킹 기능이 있습니다. 마스킹 하고자 하는 카메라 라이브 화면에서 상단에 돋보기 모양 검색 들어가 주시고요. 예, 여기서 백업할 시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백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마스킹 체크해 주시고요. 영역 선택 눌러 주시고요. 네, 마스킹 할 영역을 드래그 해 줍니다. 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확인 눌러 주시면 네, 영상 백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마스킹 기능을 사용한 동영상을 윈도우에서 실행시킨 화면인데요. 예, 여러 현장에서 유용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또 여러 다양한 제품과 기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